있다. 100명이 다 구하고 싶죠. 맞아요.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도와주고 싶은데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있더라고요. 있어요. 예. 네.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? 참, 아, 그러니까요. 정말 괴로운 순간이 정말 그게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. 그러니까 예? 우리가 가면 살고 안 가면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한 곳밖에는 택할 수가 없잖아요. 정말 우리가 힘이 세서 사람들을 다 도왔으면 좋겠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. 눈물 많으세요? 저는요 진짜 저 약간 여전사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. 구호 팀장이니까. 네. 근데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 울보예요. 대한민국 대표 수도꼭지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칙에 전문가로서는 현장에서 절대 눈물 흘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수칙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. 그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거 진짜 많이 있죠. 하나만.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. 어떤 이제 그 케냐 북부였는데 어떤 엄마가 되게 젊은 엄마인데 아이를 업고 왔어요. 그 사막을 가로질러 온 거래요. 한 뭐 4시간 이렇게.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영양급식소에 왔어요. 그 아줌마가 이제 굉장히 그 안심한 얼굴을 하면서 아, 우리 아이가 며칠 전부터 설사를 했는데 힘이 없는지 하루 종일 자네요 하면서 아이를 딱 내려놨는데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아이가 아니었어요. 근데 딱 보는데요. 그 아이는요. 정말 말할 수,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깡 말라 있었어요.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를 수가, 얘가 어떻게 몇 시간 전까지 살아 있었나. 근데 의사의 말로는 이 친구가 5시간만 일찍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. 5시간만 일찍 왔으면 안 됐나. 그런, 예. 그런, 그러면 됐잖아요.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. 아이가 죽었다는. 그 엄마는요,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한참 있다가 굵은 눈물을 뚝 털어뜨려요.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. 그러면 손을 달달달달 떨어요. 근데 정말 손을 달달달 떨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아이를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엄마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참 오늘 여기에서 그 아이를 업고 5시간 동안 사막을 걸어왔던 그 어머니의 심정을 참 오래 헤아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구호요원이 뭘 대단히 뭐를 많이 주고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그 고난을 넘기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